독과점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부동산도 그래요. 근데 부동산이 결국에는 여기에 막 사람들이 다 다른 건 돈이 안 벌리니까 부동산에서 내가 오피스텔 갖고 거기서 월세 수익 벌면 나 벌겠구나. 온 국민이 그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혁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에서는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혁신하는 쪽에 내가 돈을 투자해 내가 돈을 버는구나 라고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경제정책을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잖아요. 거래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말이에요. 2025년이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갈리거든요.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따라가기가 힘든 게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도 일본한테 한 번 뒤져가지고 꽤 고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 2차 산업혁명 따라잡은 게 1950년, 60년입니다. 미국이 IT 기술 더 빨리 나갔잖아요. 우리 다행히 그 70년도부터 거기는 했잖아요. 우린 다행히 김대중 정부 때 잘해서 따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반열까지 갔어요. 근데 4차 산업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1, 2차 산업하고요. 3차 거의 건너뛰면서 4차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출에서 돈 많이 먹고 살던 거 이 모든 산업 다 쇠락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는 다 빅데이터, AI,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이쪽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일로 한 발자락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규제에 걸리고 노동자 이해관계자에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잘 적응해서 극복해야 되고 정부는 그 비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국 가시면 네. 그 4차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오세요. 중국에서 역시나 이제 민주당 정부가 3차 산업을 했고 물론 1, 2차 산업에서는 보수 정당 거기서 정권이 했던 건 알죠. 벤처붐을 네. 일으킨 걸 민주당의 노무현 정부가 그 벤처붐을 근데 워낙 네. 페이퍼 컴퍼니가 너무 양산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모든 정부가 다 잘했어요. 부분이어서. 노력을 잘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지금이 이제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3차 산업혁명만 해도 우리가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국민의 정부 때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미 일본은 80년대 이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아시다시피 핸드폰 그 예전에 모토로라 다들 썼었죠. 비싼 고급폰의 어떤 상징 모토로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가 이제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렇듯이 일본이 3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성공했는가 그 전제도 저는 일단 잘못했다 보고요.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이 R&D 활성화하면서 이번에 R&D 기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 뒤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추격하는 게 좀 무서워서 그렇지 이제 이미 화웨이나 등등 이제 스마트폰 시장 붙어서 다 지금 물밑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미 조선은 뺏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우리가 뭐 고민을 해야 될 여지가 아닌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지금 R&D 얘기했잖아요. 네. R&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1,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치어오를 때 치어오르게 만든 게 국가 R&D 투자하고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였어요. 아, R&D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비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예.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네. 그리고 당시에 세계화 열리면서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에 다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간 지적 기술과 자본, 그러니까 과학 지식 능력으로 성장했어요. 네. 그때 투자 못한 저 다른 나라는 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멈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R&D 우리나라 투자 규모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R&D 투자도 잘하고요. 창업도 엄청 잘해서 경제가 막 성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R&D 투자는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 못해요. 그 이유가 정부가 R&D를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선진국 글로벌 프론티어 단계로 기술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도 과거와 다른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 지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하거나 정부 돈 투자하는 방식이 절대 못 바꿉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초과학도 정부가 먼저 투자하면요. 민간이 투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조세감면 주고 밀고 나가든가 네네. 아니면 정부가 뭐 기술 판단력을 늘려서 잘 투자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죠. 아니요. 유대머니가 이제 그쪽은 따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게 우리나라의 R&D가 산업 벤처로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잘해줘야 될 텐데 하여튼 정량윤 선생님 옛날에 이대로 가다가 나라 필망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70년 후에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네. 모든 경제학자는 되게 심각하게 우려를 해요. 네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살아날 길이 네. 없긴 없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되게 열띤 토론했는데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단기 일자리 대책 정부가 이제 내놓은 대책이라든가 네. 뭐 혁신성장 비정규직
뭐 공공 기관의 뭐 자회사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룰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네, 많이 남아 있어요. 와, 두 분이 아주 너무 뜨겁게 얘기를 해 주시는 통에 다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나중에 다뤄 보는 거라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두 분의 어떤 입장은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으로 아주 그냥 정당 간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주관적인 입장도 저희는 창조적인 네. 해법을 많이 찾았어요. 아, 근데 두 분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멘트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네. 이 세 개의 이 심리동을 준비했던 거는요 그날의 토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였냐 혹은 뭐 적절히 잘 조화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완전히 다 뭐 같은 주장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건데 오늘 처음 쓰네요. 나 처음 들었어. 네. 완전히 빨간불이었어 오늘은. 네. 다음 2부에서도 이 빨간불이 다시 켜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토론 했던 것 같고요. 네. 하세님은 아까 전에 뭐 방송에서 하세는 언제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세님이 이거 채팅을 치시더라고요. 이 열띤 네. 토론 분위기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가운데서 눈만 뿜뻑뿜뻑 뜨고 뭐 하냐면. 아니 저희 세 명 다 못 들어갔어. 근데 그만큼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네. 치열하고 재밌어서 정말 저희도. 너무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네. 2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님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못 나오시는 걸로. 다음 주는 나오고 다다음 주는 가능해요. 다음 주 못 나오시고 다다음 주는 가능해요. 12일 날 화요일은 나올 수 있죠. 13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2주간은 우리 경태님을 못 뵙는 걸로 다음 주에 낙엽 네, 네. 나오는 날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현우님이 국권이 입지를 아니요 여기를 아 그렇네요 13일 아 제가 그럼 14일부터 23일인가? 아무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네.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방송 정상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11월 6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누가 나오냐?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님이 아~ 네,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래도 저희 비대위의 정당개혁위원장입니다. 네. 지금 정당 구조 개혁하고. 자, 여러분들 그 뭐 인방개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SNS 다 퍼뜨리세요. 다음 주 11월 6일 날 나경원 의원님이 나옵니다. 네, 꼭 퍼뜨리셔가지고 그날 이렇게 팍 시사신호등을 또 키우는 걸로. 네. 여러분들 이 계기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유명 의원님이 또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저희 의원님 모실 준비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러분 네, 모셔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와요. 아무튼 네,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I can't seem to shake till I wake up alone.